안녕하세요. 홍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3년 3월 1일 금요일 쥐띠날 운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일이기도 하고요. 3일절 날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3월 1일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 무고 들어옵니다. 이 무고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무고예요. 그래서 오늘 뭐 휴일이긴 하지만, 3일짜리 휴일이긴 하지만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적인 부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뭐 연애 애정의 그쪽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잘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일진을 살펴보니까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쥐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쥐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월 1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월천에 들어옵니다. 이 월천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예술, 뭐 예능,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술 예능 쪽에 또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산이 높죠? 산이 높게 일어나서 삐초가 이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산이 그만큼 높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옆에 물이 흘러가요. 물 좋은 것을, 산 좋고 물 좋은 것을 유유자적하게 말을 타고 걸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어떤 일을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유롭게 오늘 일들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크레임 없이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적인 부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부부연애 애정의 운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너무 급하지만 않고 좀 여유롭게 잘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고요. 거기다가 일진을 살펴보니까 일진이 오늘 육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소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일진에 합이 들어온 날은 뭐가 들어와요? 문서용도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혼노무 집필 소송매매 계약,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그 이상의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저 다음에 3월 1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제살 들어옵니다. 이 제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제살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들어오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제살 들어올 때는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낙상사고, 이런 어떤 종류의 사고든지 간에 오늘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대문 위에 괴물 같은 녀석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펑펑 우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사를 추이하고 조심하며, 또한 내가 대인관계를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 연애, 부부연애, 애정의 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여유 있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행히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월 1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달 운세 시천고 들어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한 게 천고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독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부연애 애정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너무 힘들게 활동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림을 살펴보니까 북두칠성전에 향을 사르고 두 내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또 대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는 매사를 좀 여유롭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잘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월 1일 용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용띠의 타로 운세 월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칼날을 내게 내려주셔서 그 칼날이 몸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막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위험한 스포츠 레포츠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고 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혹시라도 뭐 일요일이라 수술 뭐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응급하게 또 수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다쳐서 수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도둑 나와 있죠. 부처님이 딱 나오 계시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하기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를 살펴보니까 오늘 합이 들어오네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기분들 오늘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그쵸. 문수혜운이 들어옵니다. 학업, 명, 노문, 지필, 소송매, 계약 이런 활동하신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술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넘어서 3월 1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뱀띠의 달 운세 반환살 들어오네요. 이 반환의 카드, 높은 말환장이 올라앉아 본다 하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날이라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부부연 애정의 운이든 또 금전의 운이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진 자체도 살펴보니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띠 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하시는 뱀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도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월 1일 말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분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셨을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금전 관리 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개나리 고침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어디론가 넘어가는데 저 앞에 있는 게 잿간 아니면 상여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을 어귀에 잿간이라든지 그 상여집을 마련해놓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어렸을 때 조금 꼬맹이 때 상여집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상여집이 보인다는 건 잿간이 보인다는 것은 마을 어귀를 마을을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타향에서 타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개고생한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이든 또 부부전의 애정이든 오늘 내게 내 것을 빼앗기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를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총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인류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셔야 되고 부딪혀 사고 나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유 있게 찬찬히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월 1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일천문 들어오네요.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오늘 때문에 오늘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학업, 영농, 문지필, 서성명의 계약 이런 문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덕도 일할 수 있고요. 그림을 살펴보니까 고당실 좋은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 있어요. 모였다는 것은 뭐냐? 운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한방에 잘 모였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연애 애정이도 좋다.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진 자체가 오늘 뭐가 들어와요? 원진살 들어와요. 왼수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손해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오늘 제3자의 뒷담화를 한다든지 또 말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언행을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성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식이 질투로 비추어서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구설십이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더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원숭이 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에 월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예요. 그래서 오늘 부서지고 깨어진 일도가 사고 특히 금전의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전 관리,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갱갈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대출 관리가 필요해요. 이 아저씨는 지금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그런 풍상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다 버리고 개나리 못좀 짊어지고 작대기 하나 싣고 이렇게 길을 나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이든 연애 애정의 운이든 부부의 운이든 뭐든지 간에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요. 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알아볼 게 하나 더 있죠. 무엇일까요? 일진이 합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문서의 운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어논문 집필 소송매매 계약 이런 문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생이 때문에 아무쪼록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오늘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닭띠 타로 운세 장성살 들어옵니다. 이 장성의 카드 큰 벼슬에 오른 것이 장성이에요. 오늘 1인 지존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장성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집안을 살펴보니까 아주 고단실 좋은 집에 커튼도 그냥 엄청나게 크게 달아놓고 3단 대관 무대를 쓰고 그냥 빨간 한복을 입고 앉아있죠. 첫 번째 금전 재물이 오셨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합니다.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팥살 들어와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도가 사고 대신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도 관리해야 되지만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런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닭띠분들은 이 팥살 관리, 일진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서는 충분하게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월 1일 개띠 올해 운세 살펴봅니다. 개띠 타로 운세 거부 들어옵니다. 이 거부의 카드 큰 부자가 된다 하는 것이
거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재물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활동하시는 개띠분들은 더욱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개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3월 1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달 운세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사 이동 여행이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여행하시는지 원거리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고 오늘 운수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저씨는 왜 지팡이를 집안 짓고 나왔냐? 개나리 볼지 왜 없냐?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볼일 보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돼지띠분들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반드시 돼지띠분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역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3월 1일 띠별 운세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펴보죠.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음력 1월 21일이고요. 일지는 갑자일 쥐띠날 해준금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기란색은 노란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을 보시면 되고 기란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월 1일 부부연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은 띠를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부연 애정의 운, 재회운은 12지 이게 당사주로 따져서 12지 신살로 따져서 화계살을 어느 띠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화계살을 확인하느냐? 화계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게 화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계살이 들어올 때는 부부연 애정의 운, 재회운이 좋다고 말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쥐띠날이기 때문에 용띠가 오늘 화계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띠분들 부부연 애정의 운을 조금 상승시키거나 좀 내가 잘못해서 좀 상대에게 마음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자그마한 이벤트라도 다 금반지 한 200돈짜리 이런 거 하나 이런 거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죠? 살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거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맛있는 저녁 또 술 한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3일절입니다. 너무 음주 가무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 3월 1일 3일절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가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좀 방송 내용이 조금 짧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건강하게 더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